지금 매머드로는 안 된다. 빠른 말이든 개썰매든 작고 기민하고 빠른 그 무엇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어제 저희 방송에서 선대위 전면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점심 약속이 있었고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 모두가 귀추가 주목됐는데요. 밥만 먹고 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윤희석 상임공보특보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제 저희 이준석 대표가 저희 방송에서 워낙 센 이야기를 많이 해서 네네. 이게 한편으로는 갈등을 이렇게 극대화시킨 후에 오늘 전격적으로 뭔가 정치적 타결과 합의의 모양새로 가느냐 이런 예측도 저의 나름으로는 해봤는데 밥만 먹고 네. 헤어졌다 이런 표현을 언론에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고 네. 의미 있는 날이니만큼 더 의미 있는 뭔가가 나오리라는 기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오늘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만나는 자리였다면 진짜 그 기대한 만큼의 뭔가가 나왔을 텐데 네. 김종인 형장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게 나오기는 어려웠지 않을까 이렇게 또 해석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종인 위원장님이 스타일 국인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즉 윤석열 후보로부터 정권을 받지도 못했고 또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는 모양새였어요. 두 분 사이에 어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얘기를 잘 안 듣는다,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요. 아, 네네. 전권을 김종인 위원장이 현재 갖고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다를 수 있다. 전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른데 적어도 네. 두 분은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윤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요? 예예. 교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아직은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로 네. 본인 의도대로 선대위를 꾸릴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간 걸로는 보입니다. 소통은 있으나 소통은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지만 말하자면 소위 따옴표를 치죠. 소위 전권을 다 행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들리는데요. 아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와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건 선대위 해체 이것과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할 거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제 믿는다라는 얘기는 실제 이준석 대표가 약속을 하진 않았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 선대 해체라든지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누가 들어도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다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믿겠다. 더 그런 얘기 안 할 것이다. 이 정도의 얘기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자, 선대위와 관련해서 이준석, 김종인 또 이준석, 윤석열 두 특히 당대표와 후보가 이렇게 그 대립하거나 또는 만나지 않겠다, 만날 계획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지금 처음 겪는 일인 것 같아요. 당장 신년 인사회가 보통 1월 1일 날 있지 않나요? 그때도 후보와 당대표가 만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일단 내일 저 현충원 갈 때는 네네 두 분이 같은 공간에 계십니다. 네. 다 참석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네네. 내일 뵙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또 언론에서 눈을 마주쳤느냐 악수를 했느냐 귓속말을 했느냐 이런 게 전부 다 뉴스가 되겠네요. 반대쪽 보는 사진을 내겠죠. 예. 반대쪽 보는 사진을 낼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당 대표 후보뿐만 아니라 실은 소위 새시대 준비위원회 김한길 준비위원장과 네. 김종인 총괄 사이에도 의사소통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후보가 김종인 총괄보다는 새시대 준비위원회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인재 영입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당의 옳은 소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시대 준비위원회 유튜브에 후보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더라고요. 뭐 식당 윤식당인가 이거 하는 것도 그렇고.
네. 예, 그래서 그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과 김종인 총괄 사이에도 소통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내지는 후보가 김한길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도 그런 언론의 보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새시대 준비위원회 성격을 우선 보셔야 됩니다. 네네.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선대위 조직이 아니고 네. 후보 직속 조직으로 저희가 위원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 하나 중에 규모가 제일 큰 건데 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터뷰를 진행한다든지 네. 또 외부에 있는 분들을 영입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과 후보의 관계에 대해서 각별하게 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네네.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게 만든 조직이에요. 애초에 출발을 한 게. 근데 이제 앞서가는 분들은 그 정당 정계 개편 내지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기 위한 준비 작업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거는 지금 대선이 코앞이고 승부를 가늠할 수 없는데 네. 어떻게 정계 개편이나 창당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당선을 전제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지금 네. 그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 건 불가능하고요. 오늘 마침 네. 새시대 준비 대변인이 네. 창당이나 정계 개편 등 이 새시대 준비를 둘러싼 풍문들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네네. 적극 부인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언론의 추측에 불과하다. 예, 네. 이렇게. 예. 자, 홍준표, 유승민 두 분이 그 전 대선 후보들, 경선 후보들 중에서 지금 원희룡 후보를 제외하고는. 유승민, 홍준표 이 두 분은 적극적으로 뛰고 있지 않다. 그래서 방관자적인 태도를 지적을 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이. 네. 그랬더니 홍준표 의원이 방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너무 낯선 광경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뭐 유승민 의원은 지금 아직 아무 그 반응이 없고요. 그렇죠. 홍준표 후보가 그 청문 홍답이라는 본인의 나름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정책적인 네. 의사를 표시를 하시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과 홍준표 의원 간의 어떤 악연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 아는 얘기고 그렇죠. 중요한 동화 건 후보와 홍준 예 네. 중요한 건 후보와 홍준표 후보와 의원과의 관계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는 후보 가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 두 분이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고 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다들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당연히 도우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두 분이 정치 한대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다만 네. 그분들에게는 네. 이번 대선에 참여할 계기가 필요합니다. 네, 어떤 계기가 계기 있으면 될까요? 네. 예, 아무 계기 없이 경선에 참여했다가 윤 후보로 경선 후보가 정해졌다고 해서 그냥 들어올 수는 없어요. 아, 그래서 이를 그렇죠. 위해서는 예.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의 역할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지금 정권 교체에 어떤 다른 목적이 그 두 분 앞에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선거가 70일도 안 남은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치러지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곧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두 분이 힘을 합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후보가 두 분께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봐도 선거에서 결국은 후보가 그냥 을입니다. 후보가 을이다. 후보가 가장 약한 처지가 돼요.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을의 태도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준석 아니, 그래서, 대표와의 관계는 예, 예, 예. 좀 특수하게 보셔야 될 게 네. 이준석 대표가 정당사에 언제도 있지 않았던 30대의 아주 젊은 당대표이고 네. 정치 경력도 상당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네. 또 그런 개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도 네. 이런 광경에 대해서 당황하는 측면도 있으나 결국은 네. 네. 목표가 같기 때문에 네. 결국은 합치되는 부분을 찾아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일단 해석합니다. 네. 그 희망 섞인 기대 섞인 해석. 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1월 1일 날 두 분이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구 경북을 지금 이렇게 순회하면서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략적인 네. 발언입니까? 아니면 후보가 내심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조금 앞서 나간 발언을 한 건가? 중도층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당내에서도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전략적인 발언이냐 아니면 후보가 본인의 내심을 좀 이렇게 포장하거나 감추지 못했던 거냐 어떤 쪽인가요? 윤석열 후보에게 발언이 조금 거친 부분이 어제 그제 대구 경북 방문에서 도드라졌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볼 때 일단 공수처에서 통신조회, 즉 사찰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서 네. 본인은 물론 배우자 여동생까지 이렇게 속칭 당하다 보니까 감정이 조금 격앙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대선이 70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네. 본인만의 정치적 선명성을 지지자들, 특히 대구 경북 방문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지자들에게 이 강력한 어떤 차기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워밍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워밍업만 할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의 전략도 고려가 됐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부분, 그다음에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그다음에 그 특수성에 맞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두 가지가 다 있었을 것이다. 자, 판세 관련해서요. 지난주에는 두 후보가 동반 추락을 하면서 그 낙폭이 컸던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낙폭이 컸었는데 이번 주에는 반등을 하지 못하면서 이번 주에도 오히려 안철수 후보 쪽으로 윤석열 후보에서 이탈한 지지층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50%가 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어떤 이유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약간 철회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다. 예. 그렇지만 그 철회한 지지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로 가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네. 된 결과도 없는 걸로 네. 보이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지지는 결국 안철수 후보로 향하거나 네. 아니면 계속 보류 상태로 있다고 보는 것이 아마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곧 예.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네. 다시 윤 후보 지지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의 존재가 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표심이 이재명 후보에게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일종의 댐 역할을 한다. 댐.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해봅니다. 네. 하기에 따라서 사랑은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1월 달에는 그 사랑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윤석열 캠프에서도 국민들 마음을 좀 얻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 공보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